제가 옛날에 저, 살 빠졌을 때 좀 닮았단 소리. 나? 나? 곽준비 이러면. 어. 네. 기분이 혹시 나쁘신가요? 전혀 안 나빠. 전혀 안 나빠. 이거 첫 해부터 너무 하는 거 아니오? 그러게 돼. 안녕. 오랜만이지. 난. 훈이라고 해. 드디어 시즌 3에 막이 올랐습니다. 여기는 어디냐?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. 저번에 회의한 대로 후보들 만나. 아, 오늘요? 어, 좋아요. 내가 선물 준비했어. 야, 너 너무 세게 던지는 거 아니니? 여러분들, 시즌 3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. 아. 어? 안녕하세요. 어머. 우와, 안녕하세요. 아니 또 우리 긴장되네. 어, 우리 곽태훈님. 아, 이거 휴지. 아, 잘 풀리라고요. 아, 뭐 어차피 지금 잘 풀리고 있지만. 아, 아닙니다, 아닙니다. 어, 들어가도 될까요? 아, 예. 저 집이 지금 유치한 수준을 넘어서 제가 지금. 아, 근데 무슨 박스를 이렇게? 아, 제가 어제부터 장사 시작해가지고. 무슨 장사요? 옷 팔고 있어가지고요. 정말요? 잠깐, 잠깐, 잠깐. 원래 이렇게 더럽진 않은데. 이게 우리가 네. 각을 좀 정하자고요. 정하고. 아, 연예인이시니까. 아니, 연예인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. 전 막 찍어가지고. 아니, 막 찍는 거 좋아요, 저도. 네. 어, 이렇게, 이렇게 뜰게요, 이렇게. 아, 이거 허리가 아프실 것 같아서. 아니, 괜찮아요. 허리가 끊어져도 돼. 아, 괜찮아요. 제가 아파서요. 전 여기 앉아왔는데. 아, 편한데 앉아요. 언니가 좀 되게 권위적이. 아니, 지가 편한데 앉는데잖아. 아, 근데 아니, 생각보다 배니까. 훨씬 어르신 같고. 어르신? 아,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 이런 게 되게 좋은 예, 스승님 느낌이네. 예. 야, 근데 진짜 반가워요. 예. 예. 저희 구면인 거 혹시 아시나요? 왜 구면이죠? 제가 배우를 원래 좀 하고 싶어가지고 네. 엑스트라를 좀 했었거든요. 언제요? 어, 그 자전처 엄복동이라는 작품에서. 어? 예. 기억 안 나시죠? 고생했겠네. 우리 인연이 있네. 우리 인연이 예. 있어. 근데 러시아어를 어떻게 이렇게 잘해요? 그러니까 잘하는 게 절대 아니고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어 사람 유창한데? 이렇게 하는 건데 농자들 많이 보시니까 좀 비난을 좀 받았어요. 아, 잘 그 질투나서 없는... 그래. 아, 저도 질투를 많이 하는 성격이라 이해합니다. 나 질투 많이 했지. 아, 근데 어나더 레벨은 솔직히 했지. 결혼하실 때? 아, 나는 여행을 같이 한번 다녀보고 싶어. 홍철이 형이 배신하고 빠니보틀 친구랑 뭘 찍었더라고요. 아, 저 아무래도 오늘 제안 드리려고 했는데 먹보와 먹보 이런 느낌으로. 어, 좋다. 제가 옛날에 저, 살 빠졌을 때 좀 닮았다는 소리. 나? 나? 곽준비 이러면. 기분이 혹시 나쁘신가요? 아, 지금, 전혀 안 나빠. 지금 전혀 안 나빠. 배 안 고프세요, 배? 저 오늘 과일밖에 못 먹었어요. 어? 그럼 뭐 시켜요? 뭐 시켜 먹든지. 뭐 시킬까요? 짜장 시킬까요? 아, 근데 사실은 나는 밥을 먹고 와가지고. 그러면 제가 깐소시오 같은 거 시키니까 하나씩 집어 드실래요? 어, 내가 그렇게 먹을게요. 알겠습니다. 어, 잠깐만, 방이 두 개나 있네. 네, 맞아요. 아, 박스가 있는 게 그 배송 때문에 있는 거구나. 네네네. 이거는 속옷 아니에요? 아, 아니, 제가 입던 거거든요. 아, 너무. 어릴 때 이렇게 사셨잖아요. 아, 이렇게 살았는데. 아니, 입던 반스를 누가 여기다 넣나. 아, 예. 룸메이트가 뼈깨기예요? 네. 생일 선물로 받았어요. 카카오 선물하기로. 여기다 다리 올리고 자죠? 안고 자요, 안고.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안 생기는 거야. 두 개 하나요? 컨디션 바꿔가면서 안아요. 화장실, 누구 있어? 저 좀, 잠시만요. 문 좀 열어주세요. 네. 자. 아유. 팔이 너무 크네. 파리 또 왜 오지? 아니, 불은 왜 꺼지는 거야? 파리가 원래 없거든요? 사람이 많아서 파리가 꼬이나? 파리가 꼬이는 사람이 한 명 있었다. 벌써요? 나. 아, 미안해. 드리블 이상해 쳤지? 괜찮아요. 선생님 연세가 있으시니까. 아, 이제 먹어. 예, 예. 먹어요. 셰프도 아니고 혼자 이렇게. 좋아하는 네. 여성 스타일이 있어요? 좀 디테일하게. 똑똑한 사람 좋아하고. 162cm 이하, 70kg 이하. 뭐야? 저보다 뚱뚱한 것 좀 힘들 것 같아요. 아이, 뚱뚱하면 어때요? 사람이 착하면 되지. 너무 양심 없는 소리를 그렇게 당당하게 하시네. 그냥 양아치라고 해줘. 개양아치시네. 연애 상담 좀 하세요. 저는 여기. 아, 근데 원래 저 잘생긴 사람한테 연애 상담 잘 안 해가지고. 왜?
나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거야 지금? 아 그럼 못생기지 않았잖아요. 백반집 가서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돼지 입에 나오셨네. 잠깐 면을 안 씹고 넘겨요? 아 이게 잘못된 습관, 돼지들 습관인데 첫 번째가 안 씹고 삼키는 거랑 두 번째가 TV를 안 보고 잘 못 먹어요. 그래요? 그럼 시즌비 씹을래? 아니 밥 먹을게. 아까 다 봤어요. 요즘에 갖고 있는 어떤 난 이건 좀 해보고 싶다. 네? 아 일단 먹어. 아니 먹으라는 거 질문하고 뭐 어떻게 아, 예, 말씀하세요. 아니, 좀 씹고 넘겨, 뭘. 내가 이런 먹는 거, 식탁이라고 해야 되나? 다이어트를 위해서 꾸준히 공부해왔는데, 특히나 이 우동면 사리 같은 두꺼운 면발 있죠. 이거는 무조건 씹어서 넘겨버립니다. 안 씹으면 24시간 소화가 안 돼요. 그대로 위에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. 나 이거 비싸잖아. 꽃백이에요, 이거. 이거 꽃백이야? 네. 아, 근데 오늘 그거 할 걸 그랬다. 짜장면 꽃백이 몇 분에 끊어봤어요? 아, 전 푸카 스타일은 아니고 미식가 스타일이라서 전 1분 50초에 끊어봤어요. 그럼 안 씹고 담기는 거잖아요. 아까 씹으라면서요. 씹으라면서 씹는데 1분 50초 어떻게 씹어요? 짜장면 곱빼기 1분 50초에 씹으면서 단무지도 빨아가면서 깐풍새우랑 같이. 아, 알겠습니다. 한 입 먹을게요. 근데 약간 나랑 잘 맞을 것 같아. 아, 저 그렇게 생각해요. 아니, 그냥 나랑 같이 좀 일해보는 건 어때? 아, 저 너무 좋죠. 그래? 네. 지금 회사 있어? 네. 꺼져. 얼마나 남았어? 그 계약한 지 지금 두 달 됐어요. 우리 회사 진짜 좋아. 여러 분야의 각 어떤 파트들이 쫙 있거든? 네. 미국의 어떤 종합적인 엔터테인먼트? 전형적인 사기꾼 멘트인데요? 근데 머리 염색은 언제 했어요? 아까 했어요. 근데 색이 잘 빠졌네. IUC 에어 디자이너 분이 해주셨어요. 그러면 자 카메라 보고 아이유 씨한테 한마디만 해주세요. 너무 올드한 것 같은데. 바퀴 맞아요? 뭐야? 바퀴 달린지. 바퀴 달린지. 아 진짜 안 보시구나. 나 안 봐. 집에서 뭐 하세요? 운동하세요? 나는 뭘 볼 시간이 없어요. 일어나자마자 운동하고 집안일 해야 되고. 그다음에 나가서 회사 일해야 되고. 그다음에 또 팀 연습 뭐 여러 가지. 그러면 사적으로 못 뵙겠네요. 아니 보면 보죠. 어떻게 봐요? 그 틈을 어떻게 파고들게? 약속만 잡으면 되는 거 아닌가? 아, 잡고 갈까요? 그래서? 어, 잡고 가. 실제 번호니. 와. 맞지? 네. 왜 이렇게 오래 걸리세요? 천지인으로 쓰시나? 아니. 선생님 오신다 했을 때 뭐 궁금했던 거 없어요? 다 물어봤는데 연애 물어봤는데 연애 딱히 도움 안 되는 것 같고 다이어트도 그냥 그런 것 같고 내가 봤을 때 결이 안 맞는 걸 수도 있어요. 곽튜브 출연 안 해주실 거예요? 갑자기 곽튜브 얘기는 왜 나와? 아까 여행 같이 가기로 했잖아요. 아니 그건 여행이지 뭐 유튜브 찍는다는 건 아니지. 전 여행이 목적인데 기왕이면 우리의 추억을 카메라로 담으면 좀 더 어떨까. 어 좋아. 네. 이상한 말 하시면 제가 편집 다 해드리고. 아니야 나 원래 이상한 말을 안 해. 사실 육두문자도 쓰긴 쓰는데 네. 웬만하면 줄여. 아 멋있네요. 전 많이 쓰거든요. 이건 정말 여기 안 나올 수 없다. 그럼 해야지. 지금 해야 되나 그럼. 씨발. 좋아. 나 이거 너무 좋아해. 앞으로 그 친해지는 과정을 시즌 비즈니스 자주 이렇게 담았으면 좋겠습니다. 아, 제가 출연하시겠다는 거예요? 아, 물론이죠. 저는 KCM님의 자리를 이제 제가 대체하는 게 낫지 않을까. 어? 진심이야? 이건 내가 진심으로 찐텐으로 저 출연료도 안 물어봤잖아요. 안 줘도 된다고 그랬잖아요. 친해지셨죠? 갑자기 어떻게 친해져요? 지금 얼마나 봤다고? 아, 안 지난 거예요? 아, 더 봐야지. 무슨 술도 한잔하고 해야지. 지금 한잔할까요? 아니야. 오늘은 나 가서 운동해야 돼. 술 먹고 운동하면 더 잘 되잖아요? 절대로 술 먹고 운동을 하면 안 돼. 어떻게 그 장황 얘기를 한번 아니요 죄송해요. 쭉 해줄까요? 운동 절대 안 할게요. 어떤 몸에 대한 아니요 절대 안 할게요. 메커니즘 얘기 아니 좀... 괜찮습니다. 운동 안 할게요. 시간 늦었는데 얘기 그러면 아니 솔직히 10분 다 나왔어. 이거 편집할 내가 아까 얘기했죠. 저 하고 싶었는데 말을 계속 하셔가지고 아 미안해요. 끝났어. 촬영이요? 어 날 먹어 원래 이래. 어 날로 먹어 그냥. 아, 어 아시네요? 어 아 이 정도도 모를 줄 알았어. 엇가란 말은 아세요? 엇가? 꼭 우리가 그거 알아야 돼요 지금? 그런 마인드가 사람을 늙게 만드는 거예요. 항상 알아야 됩니다. 내가 지금 내 삶도 바빠 죽겠는데 그런 것까지 내가 알아야 되는 거야? 딱 저희 아버지 세대에서 왔었거든요. 야, 나 이거 알아야 된다. 너희가 그 말을 만드는 게 문제지 이러시는. 진짜 집 보여줘서 너무 고맙고 홍철 형이랑 저기 뭐야 빠니버틀이랑 이렇게 4시에 한번 보자. 내가 맛있 생각할게. 아 감사합니다. 뭐 좋아해 근데? 중식, 일식, 한식? 저 일식 좋아해요. 이분 고급지구나? 그럼 일식 중에 뭐 좋아해? 초밥 아니면 사시미? 오마카세 좋아해요.
아, 오마카세? 다음에 보자. 나 이만 갈게. 어, 할 거 다 했고. 네. 망고 사인하고 오신다고. 어. 그거 입고 한번 같이 찍으면 안 될까요? 어. 저 여기가 좋을 것 같아. 마이크 뺄게요.